안녕하십니까? 네, 김동혁 AKA 지그미트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장비 리뷰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고자 혼자 작업실에 앉았습니다. 뭐 이런 거는 뭐 형국이는 전혀 필요가 없죠. 근데 저도 영상 제작을 하면서 카메라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었어요. 그래서 장비 리뷰 컨텐츠를 찍을 거라는 건 예상을 못했는데 그래도 이 고프로만은 제가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굿라이프 태국편 때부터 고프로를 썼고 그리고 그 전에 서울에서 영상 제작 일을 하면서도 계속 주고 써왔으니까 아마 5, 6년 정도는 고프로를 쓴 것 같아요. 약 두 달 전에 나온 고프로 신제품, 네, 고프로 7 블랙입니다. 곧 망해간다는 이 고프로 제품을 제가 왜 구입을 하게 됐는지, 왜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제가 2년 전에 고프로 5를 구입을 해서 주고 잘 사용을 해왔습니다. 잘 사용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베트남 다낭을 갔다가 미케비치에서 고프로를 들고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놀다가 고장이 났어요. 다 놀고 이제 육지에 나와서 고프로를 보니까 발열이 엄청 심하고 파워도 안 켜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한국에 복귀해서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제품 교환이 어렵답니다. 이제 보증기간이 훌쩍 지났으니까. 고프로는 보증기간이 1년이죠. 그래서 본사에서 저한테 제안을 한 게 고프로 5 고장난 거를 싱가포르 본사로 보내달라. 그러면 확인한 뒤에 할인 프로모션 코드 40%짜리를 보내주겠다. 그러면 그걸로 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사고 싶은 걸 사라. 뭐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50만 8천원짜리 하는 고프로 7 블랙을 31만원 정도에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을 한 겁니다. 사실 생각지도 못한 돈이 지출된 거죠. 그게 제가 고프로 7을 쓰는 이유입니다. 이상입니다. 무튼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.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휴대성과 신속성 때문입니다. 저는 이렇게 지금 찍고 있는 이 미러리스 카메라가 메인 카메라고 이 액션캠은 서브캠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액션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고프로 그리고 소니사에서 나온 FDR-X3000 시리즈죠. FDR-X3000의 경우는 약 2년 전에 출시된 모델이라서 약 두 달밖에 지금 안 된 고프로 7과 비교를 한다는 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렇다고 딱히 비교할 모델이 없습니다. 액션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고프로랑 소니의 FDR-X3000 시리즈니까요. FDR-X3000이랑 이 고프로 7 블랙이랑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화질은 FDR-X3000이 훨씬 월등할 겁니다. 낮에도 밤에도 훨씬 더 쨍한 장면을 찍을 수 있고요. 그리고 기계가 더 안정적입니다. 사실 이 고프로는 뻑도 많이 나고 뭐 잔잔한 에러 같은 게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. 그리고 음질도 X3000이 아마 더 좋을 겁니다. 이번에 고프로 7도 뭐 마이크가 이제 개선됐다고는 하는데 분명히 X3000이 음질은 더 월등할 겁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스테빌라이저 기능, 손떨림 방지 기능도 FDR-X3000에 최초로, 액션캠 최초로 이제 탑재가 되었죠. 고프로는 7, 이제서야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갔어요. 소니에서 2년 전에 넣은 스테빌라이저 기능을 고프로는 이제서야 넣은 겁니다. 아무튼 FDR-X3000은 나온 지 2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이 고프로 7 블랙과 비빌 수 있는 혹은 더 좋은 액션캠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고프로의 장점은 휴대성과 신속성입니다. X3000보다 기계가 더 작고 작동법 또한 되게 심플합니다.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내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별도의 액세서리가 필요 없습니다. X3000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외부 액세서리로 되어 있죠.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연동을 해야 되는데 장점이 있다면 이제 자기 찍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. 외부 디스플레이는. 그래도 고프로도 핸드폰과 연동만 한다면 뭐 자기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고프로는 진짜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하우징이 필요 없습니다. X3000은 하우징이 무조건 필수죠. 물에 들어갈 때.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찍을 때 굉장히 빨리 카메라를 켜고 레코딩을 눌러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갔는데 바다에 거북이가 나타났다. 그러면 빨리 달려가서 카메라 물속에 넣어서 수중으로 거북이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언제 도망갈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는 거죠. FDR-X3000 같은 경우는 하우징을 끼는데 시간 잡아먹죠. 하우징을 끼니까 화질이 저하되죠. 그리고 물속에서 찍을 때 발열이 심해서 하우징에 습기가 차는 경우도 빈번합니다.
그리고 녹음이 전혀 안 됩니다. 기계에 내장 마이크가 있을 텐데 수중 하우징으로 이렇게 닫고 있으니까 전혀 녹음이 안 되는 거죠. 보통 바다를 가면 물놀이는 기본이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뭐 계속 찍을 것도 아니고 물속에서 수영했다가 나와서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물속에서 찍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우징을 수중 하우징을 끼고 있으니까 나오든 물속에 있든 나오든 뭐 전혀 녹음이 잘 안 되는 거죠 사운드가. 그런데 고프로는 육지에서 그냥 이렇게 찍다가 바다가 그냥 바다 들어가서 수영하면 됩니다. 수영하고 나와서 또 그냥 수영에 있을 때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해도 마이크가 물속에 있을 때는 당연히 안 되겠죠. 하지만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마이크가 개방이 되기 때문에 뭐 사운드가 수음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에 다낭 미케비치에 갔을 때도 외국인 여성분과 뭐 수영하면서 찍은 것도 사운드가 그나마 잘 들릴 겁니다. 고프로로 찍었으니까. 러시아! 어? 그래? 그래? 아, 러시아. 아. 여기가 지금 진짜 해변 같다. 니나, 나는 천국이다. 잠깐 천국. 우와, 여기 천국 아이가? 뭐? 천국인데 거의 뭐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원버튼 촬영입니다. 이 빨간색 버튼, 고프로 위에 있는 빨간색 버튼만 누르면 자, 촬영이 지금 되고 있죠. 네, 이렇게 전원을 켜고 레코딩을 누를 필요 없이 이 빨간색 버튼만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레코딩이 됩니다. 이게 진짜로 신속성을 극대화시킨 방식이죠. FDR-X3000 같은 경우는 이게 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장비를 안 만져봐서 이 부분은. 저는 보통 이제 일상이랑 여행 컨텐츠를 주로 찍는데 생각보다 신속하게 카메라를 켜야 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났었습니다. 고프로를 뭐 이렇게 모노포드가 있다면 제가 이제 이렇게 모노포드를 메고 다녀요. 이렇게 메고 있다가 길을 지나가다가 뭐 누군가가 물어본다. 외국인이 다가와서 물어본다. 근데 뭔가 재밌는 사람이고 이 영상을 빨리 찍어야겠다 싶으면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면서 손으로 그냥 이 고프로를 파워를 키면서 살짝 이렇게 드는 겁니다. 그냥 제가 고프로 액정을 볼 필요가 없죠. 이쪽을 보면서 그냥 원 버튼만 클릭해서 저렇게 이렇게 찍는 거예요. 살짝 이렇게 드는 겁니다. 그냥 뭐 찍고 나서 찍었으니까 뭐 저 이제 초상 오늘 뭐 얘기를 하는 건데 미리 찍을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촬영할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이 원버튼 클릭 방식이.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뭐 영상 퀄리티보다는 이제 빨리 찍어야 될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최대한 빨리 레코딩을 눌려서 중요한 장면을 놓치지 않는 거에 초점을 둔 거죠. 저는 고프로만 써봐서 그런지 뭐 디스플레이가 이제 외부 액세서리로 나온 거에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냥 뭐 서브캠은 심플한 게 좋습니다. 아, 가성비 좋은 짜프로도 뭐 시중에 나와 있다. 뭐 그러면 가성비가 괜찮고 뭐 고프로랑 큰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죠. 뭐 물론 이거는 지금 40%를 할인받아서 산 거니까요. 아무튼 제 입장에선 이 고프로가 지금 망해간다고 해도 아직까지 이 고프로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은 현존하지 않는 것 같아요. 뭐 만약에 소니에서 차세대 이제 액션캠 모델이 나온다 뭐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. 그리고 요즘 굉장히 핫한 DJI 오즈모 포켓 카메라 뭐 그거랑 고프로랑 되게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요즘 굉장히 핫한 DJI 오즈모 포켓 카메라 뭐 그거하고 고프로 7하고 비교하는 컨텐츠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제 생각에는 고프로랑 그 카메라랑은 비교할 대상이 못 되는 것 같아요. 고프로는 말 그대로 액션캠, 역동적인 장면들을 이제 생동감 있게 찍을 수 있는 용도로 제작이 된 거고 DJI 오즈모 포켓 카메라는 그냥 짐벌이 달린 카메라, 일반 카메라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뭐 화질, 뭐 음질 이런 것들 고프로보다 훨씬 더 좋을 거고 짐벌이 달려 있으니까 훨씬 더 부드러운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겠죠. 하우징을 사면 물속에 들어가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이렇게 손목 스트랩, 뭐 손목 고프로 아니면 헤드 스트랩, 뭐 그리고 뭐 여기 쓰는 거, 그리고 차 외부 뭐 이런 등등에 부착해서 쓸 정도의 카메라는 절대 아닌 것 같고 기계 자체의 가격은 고프로보다 좀 더 싸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그 오즈모 포켓은 외부 액세서리가 너무도 많고 그 액세서리를 사지 않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조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사다 보면
야, 뭐 넉넉히 말씀드리면 한 100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? 고프로보다 싸 보이지만 절대 싼 카메라가 아닙니다. DJI 오즈모 포켓은 전문가용이라기보다는 아마추어용 카메라에 가까운데, 뭐 예를 들어 본인이 메인 카메라가 있다, 그리고 서브 카메라로 오즈모 포켓을 살 것이다, 그러면 오케이 사라. 하지만 메인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서 오즈모 포켓을 사려고 한다, 그러면 저는 추천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. 메인 카메라가 없지만 카메라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배울 열정이 있다, 그러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소니 뭐 알파 6300, 6500 뭐 이런 카메라를 차라리 추천을 하고, 캐논은 제가 오두막 2-3 정도까지 쓰다가 이제 안 쓰고 있습니다. 저는 소니가 더 좋더라고요. 반대로 난 뭐 모르겠고 뭐 카메라 뭐 지식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귀찮다, 하지만 좀 영상을 느낌 있게 찍어보고 싶다, 그런 사람에겐 오즈모 포켓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. 요즘에 유튜브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.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를 같이 시작하려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가끔 연락을 주세요. 카메라를 추천해달라, 뭐 어떤 카메라를 쓰면 좋냐. 저는 초보분들한테는 그냥 카메라 사지 말라고 합니다. 요즘에 핸드폰 동영상 얼마나 잘 찍힙니까? 자기가 돈이 많다, 뭐 돈이 많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죠. 얘기는 달라지지만 형국이 보십시오. 형국이 지금 4년 된 갤럭시 6 모델 그걸로 승악산 브이로그 갔다 왔지 않습니까? 4년 전 모델도 저 정도 영상 만들 수 있는데 요즘 핸드폰은 얼마나 좋겠습니까? 핸드폰으로 찍되 저는 편집 기술을 더 많이 열심히 익히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렇게 해서 감각을 익힌 이후에 나중에 카메라를 사도 큰 무리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맨 처음부터 한국인들 보통 알잖아요, 장비빨. 그래서 뭐 유튜브 시작할 거다 이러면서 뭐 몇십만원짜리 뭐 100만원 가까운 돈 들어가면서 카메라 샀어. 사봤자 유튜브 뭐 해서 조회수 안 나오고 하다 보면 힘 빠질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카메라 또 그냥 먼지 쌓이고 그냥 방구석에 박아놓는 겁니다.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초보자 분들은 그냥 핸드폰으로 찍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죠. 아,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입이 아무튼 뭐 제 얘기는 여기서 끝이고요. 고프로나 뭐 카메라 구입을 앞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충분히 자기가 어떤 영상을 찍고 뭐 어떤 용도로 찍은지 생각해보신 이후에 꼭 자기한테 알맞는 카메라를 구입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